절에 가자고? 절에 왜? 절에 그림이... 그림. 아, 뭐 달마도를 걸어. 달마도 맞지? 진짜 빨라. 달마도 얼마나 귀한 건지. 달마도를? 근데 원래 인테리어 완성은 그 딱 문을 열었을 때 그 걸려있는 네, 그림 자체가 그 집 좌지우지하거든요. 너무 죄송한 말씀인데 달마 좀 닮으신 것 같은데 예전. 예. 좀 닮으신 것 같은데. 예. 그래요? 예. 아니 그 달마도 알지? 아 달마도 집에 왜 걸어? 나 달마도 진짜 분장해본 적도 있었는데. 나 봤어 달마도 분장한 거. 너무 예쁘더라. 예. 탁 문 열자마자 알지 조명 거기 쌓아주고 달마도가 탁 지키고 있으면 어우 아주 든든하다. 그 자기 기독교 아니야? 십자가도 걸어놓을 거야. 달마도도 걸고 십자가도 걸겠네. 네, 하이브리드. 네. 하이브리드. 아 근데 분위기 참 좋아요, 그죠? 예. 그렇죠. 마음이 편안해지죠. 바람일 다 신경 한자제 보사 행신 받냐 바람일 다시 정. 아이고 아이고. 일체고액살이자 즉설주와라제 아제 바라. 머리 삼아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생각. 그러니까 다리 아프시겠어. 아제 아제 바라. 언제 끝나요? 됐다 이제 말씀. 예.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우 기도 중이셨는데 좀. 성불하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아 저희가 이사했는데 네. 집에 달마도 그 옛날 집에 걸어놓은 것처럼 걸어놓고 싶어요. 들어가면서. 꿈자리가 뭐 사놨거나 그래요? 아니요. 그런 거를 전혀 없고. 아, 네. 깜짝이야. 아니, 그 이제 수명이 흐른다든가. 그렇죠. 보편적으로.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제 잠을 깊이 못 잔다거나 이제 이런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아 그래요. 그래 보편, 예, 보편적으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아. 내려갑시다. 아. 편안해. 이게 나무가 많아서 그런가 봐요. 절에 오면 좋지. 여기서 그리나 보다. 화실이 있으시고. 저기 앉으세요. 와. 아 저분이 저게 다 달마도예요? 예, 다 그리시는 분이더라고요. 아 저분이 그리는 거예요? 아. 달마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만 아. 있는 게 아니에요. 직접 그냥 아, 그려주시는구나. 근데 그 그리는 게 되게 신기해서 아. 궁금하긴 해요.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달마도 많네. 우와. 멋있다. 선물도 많이 하고 우와. 특히 중국 분들이 오셔가지고 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씩 사서 아. 하신다고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원래 중국 분들이 저런 거 문에 걸어놓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아.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 게 달마도가 뭐예요? 그러니까 사실 진짜 이름만 들었지 달마도 정확하게 달마라고 하는 게 뜻은 잘 모르겠네. 달마도라는 거는 그림 도자라고 달마도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일대라고 치면 일쪽 내려오면 27대 이분 27대 제자인데 달마대사 달마가 인도말로 우리나라 한문에 보면 다르마의 약자 아 다르마야 다르마? 그러니까 이제 달마가 깨달음이란 소리예요 깨달음 아 깨달음 달마가 깨달음 그러니까 이분은 깨달은 분이에요 아. 깨달은 분 사람들이 달마도를 걸어놓으면은 이제 마음이 편하고 아. 마음이 편안하고 이게 무섭잖아요 달마도가 네 재앙을 쫓고 아. 복을 불러드리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달마도를 집집마다 이제 많이 갖다 놓아요. 나도 저런 얘기 사고 싶다. 밥이 남으면 사라. 어릴 때 할머니가 달마도 집에 걸어두면 복이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아~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엄마도 이사 가니까 뭐 한번 걸어보라고 하시더라고. 아~ 난 우리 집에 있는데 창고에 넣어다 버린대. 다시 꺼내야 되겠다. 다시 꺼내야 되겠다. 몇 년생이에요? 저 82년 5월 10일. 82년? 네. 5월. 누나예요 저보다. 10일. 누나예요. 그날 미녀들이 많이 태어나가지고 김남주 씨, 이효리 씨. 저. 아, 뭐가
기승전결이 왜 저렇게 됐어요? 제가 5월 10일 이효리 씨, 김나영 씨, 저 미녀가 태어났다니까 스님 능자를 나오셨어요. 네. 아, 지금 약간 놀랐어요. 네. 왜 그 다음 계보가 현이니? 그닥 사유추 금국사 금 절대 좀 떨려요. 이게 보면은 신랑은 나무, 본인은 물, 이 손을 들어보셨죠? 네. 네. 이게 이제 음양 오행이에요. 나도 나무인데. 야, 이거보다 좋은 거 어딨어? 나무네. 아. 잘 뜯고만해. 우와. 자, 본인이 물이에요. 네. 자, 물인데 본인은 이제 이 고집이, 똥고집이 상당히 센 사람. 고집은 말도 못 하겠어요. 그래요? 고집은. 그러고 좋게 말하면은 이제 유비무한, 미리 미리 대비하는 것.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면 좀 소심해요. 많이 소심하죠. 아, 소심한 건 살짝 있어요. 그럼 누가 조금만 아프다고 하면 있잖아요. 아우, 나 안 걸리면 어쩔까. 막 이러면서 있잖아요. 와, 진짜 스트레스. 와, 딱 그래요, 진짜. 아, 나 어디 안 좋은 거 아니야. 왜요? 잘해. 약간 대범함 쪽으로 가시는 게. 저 근데 저는 선생님 관상도 혹시 좀 봐주실 수 있나요? 저는 관상? 심장이, 저는 뭐 개그로 막 두꺼비상 이런 거 많이 했는데 관상 중요해요. 관상 중요해. 그래. 아니 그 두꺼비상 이런 거는 큰 상관이 없고요. 본인이 코에서 코가 우울해 약간 들면은 이 돈이 잔머리 갖고 나가요. 그러면 남하고 이야기할 때 이게 들고 이야기를 안 해야 돼요. 한 키가 작으니까 자동으로 들잖아요. 내 콧구멍이 보이면은 내 돈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내가 이런 얘기하잖아. 이런 얘기하잖아. 키가 작으니까. 그것도 그렇고 제가 개그 코너 할 때마다 하면서 그러니까 이거를 옮기는 거야. 저게 다 돈 세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려야 되겠다, 이렇게. 내려놔? 사실 어디 가서 궁합 봐서도 하지 마라 말라 이 소리는 안 했겠어요. 네. 본인 나무고 여기는 물인데 요 뿌리가 또 있어요. 뿌리가 깨져 있으면 살다가 파탄소가 생기거든요. 근데 본인들은 그런 게 없어요. 없어요. 근데 기분 좋아. 진짜요? 함소원 언니도 한번 오라고 해야겠다. 근데 이제 관상이나 성공을 너무 그렇게 믿어서는 그렇죠. 아니고 그냥 본인이 노력이 더 중요한 거고 맞아요. 그림도 달마도도 이제 그리러 오셨지만 이게 모든 거를 막 싹 바꿔주는 게 아니고 맞습니다. 인생을 맞아요. 내가 마음 편하게 하고 네. 마음 내려놓고 네. 그죠? 보통 결혼하기 전에 궁합 보잖아요. 두 분은 궁합 안 봤어요? 안 봤어요? 네 살 차이여가지고 사실 궁합은 따로 안 봤어요. 아. 다른 분들은 뭐 혹시 궁합 보신 적 없어요? 우리 그러니까 남편이 그런 거 보기 싫어하는데 몰래 봤어요? 저는 한국에 들어와서 봤는데 혼자? 어때요? 근데 원래 그냥 기본적으로 제 사주에 어린 남자 보기 들어와 있고 괜찮다. 궁합 안 좋았어요. 진짜로. 그러나 저는 그런 거는 재미로 보지. 그럼요. 전 신경을 쓰지 않아. 그럼요. 예. 그럼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야죠. 근데 보통 세네 군데 가면 한 군데 좋아요. 그래, 다 예. 달라. 또 그래요. 예. 맞아. 아, 그러니까 궁합은 재미로 보는 거예요. 맞아요. 예. 잘 살면 되지. 재미에. 예. 그게 빨리 그래 속도에서 비가 나오는 거예요. 야, 이제 직접 그려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와. 쭉쭉 써내려져가네. 나 이 처음 봐, 그림을 직접. 금방 그리시네. 1분, 1분도 안 돼서 지금. 자, 이게 재물 표적인데요. 재물을 초청하고 나아가서 돈을 많이 벌어오고 초대 진보. 저 스님은 직접 사주를 보시고 그 사주에 부족한 기운을 또 그려서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명소빠가 금이 부족하다. 그럼 금자를 맞아 맞아.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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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이 부족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 맞아. 예약하고 가야 돼? 재물을 초청하고 나가서 돈을 많이 벌어오고 초대 진보. 쓱쓱하는데 솜씨가 너무 좋으시다. 달마도를 거의 한 40년 가까이 그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저쯤 되면 몸이 기억하고 그냥. 그래, 몸이 기억하는 거죠.
와. 아우 딱 이 우리 그림만 또 보인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게 사세요. 아, 감사합니다. 이야 좋았겠다. 이야 너무 이쁘다. 그래 여기 닮아도 괜찮네. 제이슨 인정 인정. 와.